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본부의 규원입니다. 오늘은요, 아나운서 면접에 등장하는 까다로운 면접 질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 게스트를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나포트 대표 박종근입니다. 현재 아나운서 아카데미인 아나포트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나운서 준비생분들한테 이 면접 질문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도움되는 말씀을 많이 해주실 것 같아서 오늘 이 기출 질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 프리랜서 아나운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네네. 이 질문이 사실 요새 굉장히 많이 받는 공통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방송사에 공채로 들어가서 활동을 하다가 유명해지면 나와서 프리로 그렇죠. 활동하는 아나운서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거 질문을 좀 어떻게 대답하는 게 좋을지. 저는 일단 면접에서는 좀 진솔하고 솔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네. 왜냐면 거짓말을 하는 거는 대부분 들통나요. 그쵸, 그쵸. 그 자신의 소신을 네. 좀 얘기를 해주면 좋겠는데 다만 이제 방송국에서는 그럴 수 있죠. 이 친구가 끼도 있고 참 좋은 친구인데 실력이 있는데 아 금방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가버리면 어떡하지? 그쵸. 왜냐면 회사에서는 아무래도 그럼 또 새로운 사람 다시 뽑아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겸손을 할 필요는 있어요. 겸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네. 아직 뭐 프리랜서 선언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계제는 아닌 것 같다. 물론 나중에 네. 정말 좋은 기회가 되고 제가 많이 성장을 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면 또 감사하게 그 일을 하겠지만 지금은 일단은 신입사원으로서 정말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조금 성실함과 네. 나의 겸손함 이런 것들을 좀 보여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네. 이번 질문은요. 네. 예능에 나가면 어떤 캐릭터를 할 수 있겠냐? 라는 질문이에요. 만약에요. 저도 조금 그런 편이지만 굉장히 그 태생 자체가 차분하고 재미가 없어요. 저도. 네. 이런 경우에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이게 너무 예능이라는 그 범주가 포괄적이잖아요. 예능 프로그램도 요즘에 굉장히 그쵸. 다양하지 않나요? 꼭 무슨 리얼 버라이어티에 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나운서라는 직종에 기대를 하는 것 자체가 네. 무조건 망가지고 웃겨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좀 센스가 있고 좀 유쾌하고 재미는 있어야겠지만 그게 반드시 막 내가 개그맨같이 막 망가진다 이런 거랑은 좀 얘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능에 나가서 어떤 캐릭터를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이 잘할 수 있는 거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주원씨 그냥 뭐 잘하세요 평소에? 저는 여행을 좋아하니까 그거. 네 여행 프로 가면 진짜 재밌게 정말 찐으로 즐기는 모습을 잘 보여줄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뭐에 관심 있고 뭘 잘하는지 그렇죠. 나의 뭐 관심사나 네. 취미를 좀 엮어서 그렇죠. 얘기를 하면 좋겠다라는 그럼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아나운서만 준비했나? 라는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에는 정말 솔직하게 뭐 네. 다른 사기업, 공기업도 같이 준비를 했다고 말하는 게 좋을지 네. 아니면 아닙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 한 개만 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지 면접이 원래 정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 당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 너의 생각을 얘기를 해달라는 거기 때문에 정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아나운서만 준비했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게 아니라면 네. 아니라고 얘기하면 돼요. 네, 내가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정말 경쟁률이 너무 치열하고 잘 안 뽑다 보니까 불안감에 같은 것도 준비를 했다거나 이제 그런 얘기를 같이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 이런 질문들이 좀 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고 어디까지 나의 충성도를 보여줘야 되는지 내가 면접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 답이 좀 나와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내가 서울에 살고 있는데 어디 지방에 어디 뭐 예를 들어서 뭐 대구 대구 방송국이야. 그 내가 그 방송 대구 방송국의 방송을 받겠어요? 그 내가 이 방송국을 워낙 잘 알고 원래 오고 싶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렇죠. 네. 아나운서라는 직군에 그 직무에 충성도를 보여주는 건 맞는데 방송국 자체에 충성도를 보여주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다음 질문은 조금 특이해요. 네. 엄마한테 면접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전화를 해봐라
라는 질문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기출 질문이에요. 이 질문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되죠, 이런 거는? 이런 네. 거는 이제 망설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시키자마자 엄마, 나 면접 끝났는데 어떻게 망한 것 같아, 막 이렇게 해야 되나요? 진짜로 연기를 해야 되는지. 상황극을 준 거니까 연기는 해야죠. 이런 거 왜 시키는 건가요? 보통 이런 좀 당황스러운 거를 던지는 거는 그 사람의 대처 능력을 보고자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결국에 방송인은 순발력이 필요하거든요. 생방송 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철면피를 깔고 네, 약간 그쵸, 뻔뻔하게 네, 뻔뻔하게 해야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러워하면서 하면은 맞아요. 보는 사람 막 되게 굉장히 막 맞아 오글거려 더 오글거려 네. 그냥 진짜 막 전화를 꺼내는 척하고 패턴 푸는 척하고 뭐 조금 재미있으신 분들, 유쾌한 분들은 이제 그 통화 연결음까지도 해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엄마니까 이런 것도 되죠. 네네. 그쵸 그쵸. 좀 재밌게 한다면 이제 그렇게도 해볼 수 있고요. 어쨌든 딱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내가 진짜 면접 끝나고 엄마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들 하면 되는데 물론 뭐 시험 자체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아 시험 진짜 나 진짜 이렇게 이상한 거 시키고 막 엄마 면접까지 완전 이상한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할 것 네. 같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렇죠.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면접이라는 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방금 한 거에 대해서 네. 왜 그런 말을 했느냐 다시 질문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추가 질문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것보다는 네, 좀 생각을 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생각을 하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본인의 패션 센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리가 시험장을 갈 때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 이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흰 의상을 입었으면 내가 왜 오늘 흰색 의상을 입었는가? 이유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아 나는 좀 이미지가 좀 강해 보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조금 유해 보이려고 뭐 이런 색깔을 입었다라든가. 그러니까 패션 센스가 진짜로 얼마나 많은가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게 무슨 뭐 패션쇼나 어떤 디자인을 디자이너를 그렇죠. 뽑는 게 아닌데 모델을 뽑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내가 왜 오늘 이 의상과 왜 이런 헤어 메이크업과 이런 걸 했는가 그렇지 네 거기에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아나운서 면접에서 등장하는 까다롭고 어렵고 황당한 질문들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아준생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아나운서가 된다는 건 참 힘든 길이죠. 다들 고민도 많고 힘들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만 할 수 있는 일이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 열심히 준비한 결과가 좋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